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00페이지 챕터 3 해가지고 종국 판결입니다. 일단 뭐 시험에 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이 기판력 같은 부분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요. 교재 문제 몇 문제 안 나오지만 교재 나와 있는 문제만 정확하게 숙지하기 위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1번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 보시면 1번입니다. 상해죄에 있어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 분리에 관하여 판시 없는 상해죄 인정은 위법하다. 당연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어디 다쳤는지도 적시하지 않고 다쳤다, 상해죄다라고 판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2번, 범죄의 일시와 장소의 방법은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갈적으로 설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일시와 장소 방법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않아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럴 때는 개괄적으로만 적어놓으면 되는 거죠. 판결문에. 3번. 양행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고요. 5번.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 사실의 역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사를 했고 방조를 했다면 결국은 범죄를 저지른 정범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나와야 이 사람의 방조범, 교사범이 성립하겠죠. 따라서 정범의 구성 요건이 되는 사실 기재가 없더라도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만 있으면 충분하다. X죠. 다시 말하면 범죄, 정범의 구성 요건이 적시되어야지만 유죄 판단할 수 있겠죠. 교사범으로서, 방조범으로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공소 사실이 이미 확정된 즉결 심판의 범죄 사실과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변소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총 4개 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에 변소 판결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3번 문제죠. 다음 중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하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일단 니은법만 면소 판결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에서 3개가 되고요.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우측에 4번입니다. 압수물의 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1번 보시면 종국 판결 전이에요. 우리가 가짜가 들어가는 것은 판결 전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집행,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다 언제 하는 거죠? 판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종국 판결 전이라면 가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압수와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압수물의 함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함부라고 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압수물의 함부는 증거의 공할, 제공할 물건인 경우에 하나여 허용된다. 이것도 뭐죠?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압수물을 돌려준다는 말은 증거물로 안 쓰일 물건을 돌려주겠죠. 만약에 증거물로 사용한 물건이라면 환부 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2번은 X죠. 3번, 압수물의 환부 및 가압류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X입니다. 이런 압수물의 환부 가압류는 사법경찰관에게도 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권한을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법경찰관 자체에게 뭐가 있어요? 권한이 있죠. 다만 그 사법 행위를 검사가 지휘할 뿐이므로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4번,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4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이제 5번 문제가 나오죠. 압수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2번이 답인데 보시면 외국산 물품을 관세작물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압수하였다가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 중지 처분한 경우라도 그 압수물은 관세작물이라 볼 수 있으므로 국고에 기속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X입니다. 국고에 기속시킬 수도 없고요. 또 압수도 계속할 필요도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자, 어떻게 챕터4 해가지고 재판의 효력이 또 나오죠. 1번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기판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4번을 보시면 포가 일제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 판결에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그 확정 판결의 죄명인 상습범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 판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X입니다. 근데 판례가 좀 길게 나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새로 기소된 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고요. 따라서 경식 재판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이제 2번입니다.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라는 말은 똑같은 것을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중에 이중위헌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왜 인정하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자 피고인의 권익이랄까요? 이중 처벌을 금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상해죄로 처벌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처벌이 끝난 후에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데려다가 또 똑같은 범죄로 또 처벌하는 것은 뭐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일사부재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재판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재판의 권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중처벌을 금지하게 한 제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실체법상 포괄일제관계에 있는 상습사기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자 1번을 보시면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제관계에 있어서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속 요건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기소가 됐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확정 판결의 사실이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의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된 것이 제기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연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실체적인 재판을 실시해서 유죄 판결을 또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4번 문제죠. 기판력의 발생 시점에 대하여 옳은 곳으로만 묶인 것은 1번 기억입니다. 옳은 곳으로만 묶인 것인데 기억을 보시면 갑의 폭행죄로 약식 명령이 청구되어 중앙지방법원에서 2010년 10월 1일 갑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판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약식 명령을 발령한 때이고 확정한 때는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2010년 10월 5일이 들어와야 되고요. 니은번 그는 강도 강간죄로 공소 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년 5월 2일 변론을 종결한 후 2010년 5월 16일 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고 을이 이에 항소하여 서둘고등법원에서 2010년 7월 2일 변론을 종결한 후 2010년 7월 20일 을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함이었으며 을이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0년 9월에 의뢰 상고를 기각했어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때 기판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사실심 고등법원에서 변론을 종결한 때인 2010년 7월 20일이기 때문에 니은번은 2010년 7월 20일이 들어와야 됩니다. 니은번 병은 특수절도죄로 공소 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0년 7월 4일 변론을 종결한 후 2010년 7월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변론이 종결될 시점은 2010년 7월 18일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2010년 7월 18일에서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문제 보시면 경범죄 처벌 위반자가 통고 처분을 받고 벌칙금을 납부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기판력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기판력 인정되지 않는다.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1번. 통고 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 소량과 이에 근접한 일시 장소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서 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형규휴대 협박 공소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그죠? 따라서 범칙금 납부 여력은 흉계 협박이 어떻게 미친다가 아니라 미치지 않는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 관계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